홈팀 한림성심대학교의 정은영 감독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림성심대 하면은 또 빠르고 근성 있는 팀으로 이렇게 정평이 나 있는데 그런 점 이외에 또 다른 강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빠르고 뭐 근성도 있는데 저희 아이들 마인드가 되게 인원이 없음에도 되게 긍정적이라서 저하고 같이 운동을 하면서도 제가 뭐 크게 뭐 얘기해 줄거나 잔소리가 없어요. 아이들 자체로 본인들이 뭘 해야 되는지 뭘 필요한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어서 그게 참 저희 팀의 강점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이렇게 시즌이 점점 거듭할수록 뭐 이렇게 7위, 6위, 4위 이렇게 순위가 조금씩 올라오고 계시잖아요. 혹시 이번 시즌은 뭐 구상하고 계신 목표가 혹시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매번 한 계단씩 올라왔잖아요. 네.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저희가 4위를 했고 네. 올해도 또 목표를 잡는다 그러면 3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 계단씩 이렇게 올라가겠다는 감독님. 혹시 오늘 이제 비도 오고 추운 날씨인데 홈 개막전 이번 시즌 첫 번째로 펼치잖아요. 네네. 좀 긴장하고 계실 선수들에게 뭐 출사표 한마디 카메라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아이들 뭐 방학 동안에 인원도 없는데 열심히 해서 저는 믿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도 스스로를 믿고 친구를 믿고 저를 믿고 그냥 열심히 신나게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정팀 광주대학교의 국선경 감독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번 시즌은 그 무패 네. 우승을 하셨는데 이번 시즌은 지금 개막전부터 덜미를 잡혔잖아요. 네. 혹시 그 사이에 뭐 개선했던 부분이 있을까요? 먼저 저희 팀보다 상대팀이 연습이 더 많아서 저희가 뭐 부족한 게 많다 보니까 뭐 증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을 하고 또 지난 개막전 부족했던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하긴 했어요. 저희가 이제 카드가 빠지다 보니까 네. 그 움직임에 있어서 조금 각자의 역할성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동계훈련 때부터 보완을 하긴 했는데 개막전에 조금 미흡했어요, 연습량에. 네, 오늘 전체 다 이렇게 보완이 되지는 못했지만 최대한 맞출 수 있는 데까지는 맞춰봤어요. 그렇군요. 오늘 또 혹시 비가 내렸잖아요. 네. 멀리서 오셨는데 네. 혹시 비가 오는 날 뭐 징크스라든지 아니면 선수들에게 따로 뭐 이렇게 주의할 점을 말해주는 게 따로 있을까요? 그런 거는 딱히 없는데 사실 어제 주말 있다가 보니까 그 여기까지 오는데 차가 정말 많이 막혔어요. 저희 어제 6시간 반 걸렸거든요. 네, 너무 많이 막혀서 이제 네. 오는데 비도 내리고 해서 선수들이 사실 조금 몸이 무거워요. 오늘 근데 뭐 뛰어야죠. 그렇군요. 이제 또 이제 앞으로 연승을 향해 달려나가야 하는 광주대학교인데 네. 선수들 비도 오고 추운데 화이팅하라고 네. 격려의 말씀 카메라 보고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쎄 항상 광주대 그러고 국선경 그러면 선수들한테 다그치기만 하고 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꼭 그런 것보다는 선수들이 자기 기량을 잘 발휘하기를 바래서 많이 다했는데 오늘 또 부상 환자 없이 좋은 경기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2018 코스트 대학농구 유리그 여자부입니다. 2라운드 한림성심대학교와 광주대학교의 경기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원을 중계를 맡은 캐스터 송경덕 도움 말씀은 최기찬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갑자기 또 날씨가 비도 오고 추워졌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좀 추워서 선수들이 좀 몸을 푸는데 조금 시간이 좀 오래 걸렸을 거예요. 네. 오늘 양팀 한림성심대학교와 광주대학교는 지금 2패씩 개막전에서 안고 대결을 펼치는데 연패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작년보다 또 한 경기가 좀 줄어들었죠. 왜냐면 두 경기가 줄어들었죠. 왜냐하면 한 팀이 이제 리그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 경기가 굉장히 좀 지난 시즌보다 좀 중요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시즌 초반에 또 연패에 빠지게 되면 아무래도 그 연패를 회복하는 게 좀 어렵다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림성심대학교 같은 경우는 좀 순위가 조금씩 오르고 있고 또 힘 있는 농구 빠르고 뭐 근성 있는 팀 이런 점이 있는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선수층이 그렇게 두껍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성심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전문대 학교다 보니까 좀 전문대에서 오는 그런 좀 안 좋은 그런 것들이 좀 많죠. 지난 시즌에는 또 해체설도 있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선수들이 좀 열심히 해서 극복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작년 저번 시즌에 광주대를 맞아서 한림성심대학교는 리그에서 2전 전패 그리고 플레이오프 4강에서도 패배를 기록하면서 따지고 보면 3전 3패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워낙 광주대가 뭐 잘하는 팀이었기 때문에 네. 뭐 어느 팀이든 좀 어려운 경기였는데 유독 한림성심대가 좀 약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삼성심대학교 같은 경우는 베스트 5 선수들의 활약이 굉장히 중요하겠고 그 중에서도 또 에이스 김민정 선수 활약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김민정 선수가 지난 시즌에 이제 이번 시즌을 앞두고 열렸던 드래프트에서 좀 고배를 마셨어요. 어쨌든 네. 본인이 지금 4학년이니까 우리 좀 잘해서 드래프트에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주대학교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개막전 저번 시즌 전승으로 우승됐는데 개막전에서 용인대학교에게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2연패를 하던 동안에 네. 선수들이 좀 빠져나갔어요. 이제 그렇게 그때 이제 우승 멤버였던 뭐 우수진 선수라든지 네. 김진희 선수라든지 장진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뭐 드래프트에서 이제 프로팀에 선택을 받거나 졸업을 하거나 하면서 네. 전력이 조금 약해진 그런 느낌이 좀 있죠. 그렇습니다. 또 저번 시즌에 이제 중심을 잡았던 장진 선수, 김진희 선수 자리를 말씀하셨는데 또 현재 에이스라고 볼 수 있는 강유림 선수도 저번 시즌 5관왕 그리고 저 개막전에서 패배를 하긴 했지만 또 더블더블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강유림 선수는 워낙 내외곽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그런 부분들을 모두 다 잘하기 때문에 네. 어쨌든 강유림 선수의 어깨가 좀 더 무거워졌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번 1라운드 경기 용인대전을 네네네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용인대전에서 용인대학교에게 리바운드 싸움에서 상당히 밀렸고 실점 슛 성공률이 단 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선수들이 조금 1학년 때 주전으로 뛰지 않다가 네. 3학년 때 이제 돼서 이제 주전을 뛰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코트에 적응하는데 조금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중간에 이제 식스맨을 투입되는 것과 네. 선발로 투입되는 것이 굉장히 좀 다르거든요. 이제 네. 그런 부분들을 선수들이 아무래도 좀 어린 선수들이다 보니까 조금 선수들이 좀 긴장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홍철인 선수 말씀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홍철인 선수 역시 저번 1라운드 경기에서 또 12득점에 10리바운드 근데 6개 스틸을 기록하면서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홍철인 선수는 우선 기본적으로 좀 힘이 좋기 때문에 네. 수비력이 좀 있는 선수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렇군요. 또 한림성심대학교에 제가 조금 전 말씀드렸던 에이스 김민정 선수가 또 저번 여름에 십자인대 수술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근데 1라운드 수원대전에서는 그래도 꽤나 좋은 활약을 펼쳐줬습니다. 십자인대 수술을 하게 되면 선수들이 방향 전환을 할 때 조금 트라우마 같이 좀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없이 지난 경기에서는 좀 잘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광주대학교 선수들과 한림성심대학교 선수들이 이제 몸을 풀고 있는데 지금 라인업을 좀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림성심대학교는 오늘 스타팅 라인업에 1번 김민정 가드 그리고 3번 용지수 4번의 손혜림 5번의 윤영주 포워드 그리고 11번의 권민아 센터 정은영 감독님이 이끌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한림성심대는 지금 가용 인원이 6명밖에 없기 때문에 네. 파울 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면에 광주대학교 선수들은 한림성심대학교 선수들보다는 과용 인원이 좀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광주대는 아무래도 좀 한림성심대에 비해서는 좀 지원을 좀 잘 해주는 그런 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그렇습니다. 드릴 수 있습니다. 원정팀 광주대학교의 라인업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에 나예슬, 7번에 홍채린, 10번에 김보연, 11번에 서지수, 13번엔 강유림 선수, 국선경 감독님이 이끌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한림성심대는 센터가 좀 강한 편이기 때문에 네. 지금 서지수 선수가 얼마나 좀 버텨주느냐 그것이 좀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또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고 또 비도 오고 하는데 그래도 한림성심대학교 이번 시즌 홈 개막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꽤나 많은 학생분들이나 관중분들이 좀 관람을 하러 오셨습니다. 네, 생각보다 오늘 날씨가 좀 궂은 날씨인데 네네. 좀 많이 찾아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농구가 또 큰 미니 화이팅 이렇게 플랜카드까지 만들어서 권민아 선수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심각한 표정으로 선수들에게 이제 경기 전에 마지막 이제 한마디를 하고 계신 국성경 감독님의 모습 그리고 또 오늘 여자부 경기이기 때문에 많은 남성 팬들이 온 모습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잘 찾아보면 또 네. 이렇게 좀 재미있는 광경들이 또 좀 많거든요. 그렇죠. 여대부만의 또 그런 재미가 있기 때문에 네. 많이 오셔서 관람을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야 더욱더 이제 여자 대학 농구도 활성화되고 그렇죠. 많은 팬들을 보유할 수 있게 되겠죠? 네. 그래야 선수들이 아무래도 응원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좀 더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양 팀의 선택받은 10명의 선수들이 이제 코트 안으로 모두 들어왔고요. 이제 점프볼을 통해서 선공을 어떤 팀이 가져갈지 정하게 되겠습니다. 네, 양팀의 점프볼과 함께 경기 시작됐습니다. 1쿼터 초록색 유니폼을 입고 있는 광주대학교 그리고 짙은 파랑색 유니폼을 입고 있는 한림성심대학교입니다. 턴오버가 나왔죠. 그렇습니다. 김민정
김민정 선수가 경기를 조율하고 직접 득점도 넣고 모든 역할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좀 주로 좀 득점에 좀 다시 또 턴오버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아직까지 비도 오고 하기 때문에 선수들 몸이 덜 풀린 듯한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조금 뭐 더 잘하시겠지만 네. 조금 선수들이 오늘 경기장에 좀 늦게 나타났거든요. 네네네. 그렇다 보니까 조금은 몸이 좀 덜 풀린 듯한 느낌이 있고 그래서 턴오버 뭐 초반 턴오버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좀 초반 분위기를 잡는 데는 턴오버를 좀 안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또 월요일이고 비도 오고 먼 거리를 왔고 날씨도 춥고하기 때문에 좀 그런 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월요일 경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원정팀 같은 경우에는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장거리를 좀 이동을 하다 보니까 네네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죠. 그렇습니다. 한림성심대학교 김민정 선수가 먼 거리에서 석점을 던져봤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고 계속해서 공격 이어나가겠습니다. 민영주 안으로 빼줬지만 끊어졌습니다. 광주대학교 안쪽에서 지만 바스켓 카운트죠? 바스켓 카운트. 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첫 번째 득점은 광주대학교의 주장인 홍채린 선수가 기록을 했습니다. 광주대의 특징이 이제 속공인데 네. 지난 용인대 경기에서는 그렇게 속공이 잘 드러나진 않았어요. 아무래도 지난 시즌에 장진 선수와 김진희 선수가 잘 뛰어줬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올해는 아무래도 조금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해졌는데 어쨌든 네. 첫 득점 속공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홍채린이 자유투까지 성공시킬지 자유투까지 깔끔하게 성공시키면서 3점짜리 플레이를 해내고 있는 주장 홍채린입니다. 홍채 선수가 연습할 때는 자유투가 잘 안 들어갔는데 실전에서는 좀 잘하네요. 그렇습니다. 김민정 스크린 플레이 걸어줬고요. 직접 돌파 다시 빼줍니다. 용지수가 손혜림에게 사이드 봤습니다. 다시 한번 권민아 윤영주가 돌파합니다. 손혜림 석점 블락샷 또 속공이죠. 그렇습니다. 속공이죠. 홍채린의 속공 블락샷에 이어서 슈팅까지는 이어가지 못했던 홍채린입니다. 이번에 속공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제 홍채린 선수가 석점을 완벽하게 블락킹을 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홍채린 선수가 힘이 좋아요. 네. 홍채린 선수가 167cm인데 윙스팬이 무려 176이라고 합니다. 그 본인의 키에 비해서 팔 길이가 길다 보니까 네. 수비력과 리바운드에서 좀 더 장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수 본인이 좀 공격력을 좀 키우고 싶어하는 그런 인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선수 슈팅 때려봤지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공격 리바운드 잡아냈습니다. 나예슬 홍채린 홍채린의 돌파 돌아서면서 슈팅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리바운드 공을 잃어버렸습니다. 한림성심대학교가 리바운드를 따냈습니다. 지금 한림성심대 같은 경우에는 물론 리바운드를 수비 리바운드를 잡긴 했지만 강일림 선수에 대한 체크가 되지 않았거든요. 이 부분을 또 한림성심대 선수들이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민정의 돌파 레이업 올려봤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한림성심대의 볼이 선언이겠죠? 네. 한림성심대 선수들이 조금 네. 공격에서 움직임이 좀 떨어져 보입니다. 그래서 좀 잘 움직여야 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용지수가 파고듭니다. 용지수의 득점 성공. 좋은 득점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용지수 선수가 이렇게 파고드는 플레이도 좋지만 또 외곽슛이 좋은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도 좀 골밑슛이 좀 더 장점이 있는 선수고 역시 용지수 선수가 또 힘이 또 좋기 때문에 그렇죠. 인사이드에서 좀 비벼줘야 네. 아웃사이드에서도 좀 김민정 선수 이런 선수들이 좀 찬스가 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무리 빼줬습니다. 다시 한번 나예슬 돌파. 나예슬 2점 올려놨습니다. 좋아요. 좋은 돌파입니다. 그렇습니다. 스코어 5-2 광주대학교가 석점 앞서고 있습니다. 손혜림 용지수 블락샷! 좋은 블락슛이에요. 강림의 블락샷! 홍채린 나예슬 지금 강일림 선수가 인사이드에서 볼을 달라 그랬는데 주지를 못했어요. 나예슬 선수가 못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1쿼터도 초반이기 때문에 후공전도 아직 가동도 완벽하게 잡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경기 초반이기 때문에 네. 날씨도 춥고요.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는 광주대학교. 지금 속공이 좀 안 되고 있어요. 광주대의 장점은 좀 속공인데 세트 플레이를 계속 하고 있단 말이죠. 조금 지금 3점 슛이에요. 3점 올라갑니다. 하지만 에어볼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김보현 선수가 햄스트링이 좀 좋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슛 좋았습니다. 강유림 좋은 수비. 강유림 다시 빼줬고 나예슬 다시 한번 강유림 두 선수 사이에서 강유림
직접 돌파에 들어갑니다. 슈트 올라갑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리바운드 체크가 잘 됐죠. 네. 자, 그런데 또 속공을 나가지 못했어요. 송심내도 김민정 용지수에게 다시 한번 김민정 탈에서 직접 들어갑니다. 김민정 2점 레이업 올려놓지 못했습니다. 광주대학교와 리바운드 나가죠. 또 속공 나가죠. 오늘 광주대학교의 공격대장 홍치린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속공이 나갔을 때 득점이 올라갈 확률이 좀 높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셨지만 또 실패했거든요. 네. 잘 나가놓고 지금 양 인사이드에서 같이 따라가주는 선수가 없다 보니까 조금 공격이 좀 머뭇거리는 그런 인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예림의 슈팅 들어가지 않았고 공격 리바운드 슈팅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사실 좀 무리한 슈팅이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네. 자유투를 좀 얻어냈네요. 그렇습니다. 곧바로 작전 타임을 요청하고 있는 광주대학교의 국성경 감독이었습니다. 공격이 좀 안 풀리고 있죠. 네, 지금 같은 경우는 강유림 선수에게 볼이 많이 배급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강유림 선수가 인사이드의 자리를 잡았을 때 사실 인사이드의 자리를 센터가 잡으면 네. 그 순간순간 볼을 넣어주는 것은 사실 가대 능력인데 네. 아무래도 좀 그 부분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작년에 김지 선수가 포인트 가드를 보다가 예. 이제 프로 우리은행에 이제 진출을 했고 이제 다른 선수들이 이제 아닌 이제 지난 시즌에 보지 않고 네. 올해 지금 처음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경험적인 측면에서 조금 부족한 면이 좀 있죠. 그렇습니다. 반면에 이제 한림성심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적은 선수들이 뛰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팀 파울이 좀 많은 걸 제외하고는 광주대를 맞아서 그렇게 나쁘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파울 관리라는 것이 어쨌든 다섯 명밖에 없고 사실 네. 지금 1학년 김민정 선수가 있습니다만은 몸 상태가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주전 선수들의 파울 관리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 네. 1쿼터부터 지금 5분 정도 지났는데 3개를 했거든요. 네. 조금 선수들이 좀 요령 있게 파울을 요령 있게 수비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홍채린 선수가 3점 득점 그리고 나이스 선수가 2점 득점을 했는데 광주대학교 같은 경우는 점수를 좀 더 뽑으려면 가드진 방금 이제 기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드진의 원활한 볼 배급 그리고 포스트 플레이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아무래도 광주대는 이제 장점이 속공이기 때문에 네. 속공에서 이제 득점을 올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올해부터 대학리그도 좀 유파울, 속공 파울에 대한 강력한 그런 것들, 그렇죠. 강력한 체크가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속공으로 득점을 올리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서주 선수가 자유투 1구를 성공시켰습니다. 서주 선수가 지난 시즌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살을 전 5kg 정도 지금 감량을 하면서 네. 조금 더 가벼워진, 가볍게 좀 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구는 놓쳤고 칭찬하니까 바로 자유투 실패를 합니다. 항상 이렇게 중계를 하면 저희가 칭찬을 하면 바로 놓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민영주 안쪽 권민아에게 다시 한번 권민아 컷인 플레이 득점 성공했습니다. 아, 좋아요. 좋습니다. 지금 권민아 선수에 대한 체크가 지금 전혀 되지 않았죠. 그 당시의 플레이를 홀 플레이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주대학교 공격 홍채린 안쪽으로 다시 빼줬습니다. 마예슬 마예슬의 선택 사이드로 빼줍니다. 살짝 페이킹 이후에 미드레인지 점퍼 백보드 맞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민정의 리바운드. 김보현 선수가 슈터인 것은 대학리그에서 다 알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좀 전복적으로 3점슛을 방어를 했는데 좀 그걸 역이용해서 안쪽으로 좀 들어가 봤는데 근데 지금도 네. 지금 노마크 찬스를 맞았었거든요. 지금 미스매치를 잘 이용을 했습니다. 네. 6대6 동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한림중심대학교 사이드 빼줬습니다. 10점 페이킹 한번 주고 암을 빼줬습니다. 그 전에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김보현 선수가 아무래도 지난 경기에서 슈팅 감각이 좀 좋지 않아서 네. 좀 머뭇거리네요. 자기 타이밍에 볼을 던지지 못하고 뭐 한 번 더 치고 들어가서 동료를 연결해준다든지 물론 좋은 플레이입니다만 네. 슈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외곽슛을 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강유림의 자유투 자유투 1구 성공했습니다. 뭐 강유림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청주여고 시절부터 굉장히 좋은 유망주로 평가를 받았고 지금 KB 스타즈에 있는 김연아 선수와 함께 청주여고를 종별대회에서 우승을 시켰던 그런 멤버거든요. 네. 그렇죠. 좋은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유투 2구 두 개 다 모두 성공했습니다. 또 강유림 선수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현재 광주대학교 에이스 그리고 저번 시즌 5관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워낙 잘했으니까요. 그런 시즌에. 그렇습니다. 김민정. 김민정의 돌파. 들어오면서 빠졌고요. 네, 지금은 자유투가 선언이 됐네요.
지금 비슷한 플레이에 지금 광주대가 계속 당하고 있거든요. 네. 체크가 좀 전혀 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좀 작전 타임을 부르고 나서 네. 좀 수비가 좀 약간 좀 무너진 듯한 그런 인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림성심대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파울 트레이블에 걸려 있거든요. 그렇죠. 스메르는 잘 비위를 선고. 1쿼터에 경기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조금 그런 부분을 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잘 터트게 모두 성공시켰습니다. 스메르. 마이애스 사이드로 홍채린 다시 한번 강유림 홍채린 두 점 레이업 바스켓 카운트는 아니네요. 아 마지막에 좀 잘 왔는데 네. 운이 없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광주대학교 선수들은 샷클락을 모두 활용하지 않고 조금은 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주대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좀 속공 빠른 타이밍의 공격을 좀 좋아하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보다는 조금 아직 경기 초반이고 하니까 좀 더 빠른 타이밍 공격을 하는 것을 좀 선호하는 그런 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한림성심대학교는 이미 지금 파울 트래블이 걸려 있고 그리고 선수 층이 좀 얇다는 점을 가정했다면 3쿼터 2부부터는 이제 그 어려움 네 단축 포장도 있습니다.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아, 지금 패스하는 과정에서 원활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좀 주고 뛰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민정을 봤습니다. 다시 한번 김민정 3점 페인팅 이후에 사이드로 빼줍니다. 안으로 들어왔고 윤영주가 올려놨습니다. 지금 저렇게 뭐 수비가 있어도 네. 흔히 말해서 뭐 잘라먹는 플레이들이 계속 똑같은 이유로 좀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유리 팀으로 들어갑니다. 자유투 라인 부근에서 득점 실패하는 광주대학교. 김민정이 다시 한번 빠르게 돌아갑니다. 김민정 이번에 직접 슈팅 들어가지 않았고요. 김민정이 잡아냈습니다. 돌아서면서 이번엔 들어가네요. 자, 공격 리바운드를 뺏기면 안 되죠. 네. 공격 리바운드를 지금 광주대학교가 높이가 오히려 앞선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성심대도 사실 높이가 네. 낮은 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 용지수 선수와 권민아 선수가 대학리그에서는 네. 그래도 더블포스트로서 좀 굉장히 좋은 역할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림성심대가 파울이 많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물론 지금 2점 뭐 앞서고 있습니다만 후반 가면 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6명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관리를 해야 되는데 너무 적극적으로 수비를 하다가 파울을 보면서 자유투까지 되죠. 그렇습니다. 마이애스리 자유투 두 개를 모두 성공했습니다. 현재 광주대학교 같은 경우는 야투 성공률보다 자유투로 성공한 득점이 1쿼터는 더 많습니다. 아무래도 파울 관리가 상대가 안 되다 보니까 네. 파울 자유투로 올리는 득점이 좀 많네요. 그렇습니다. 윤영주, 김민정, 용지수 이번엔 들어가는 과정에서 파울이 선언됐나요? 네, 돌파하는 과정 이전에 파울이 좀 선언이 된 것으로 보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슛으로 인정되지 않고 스텝으로 인정되지 않고 이제 베이스라인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슛 시도하는 과정이냐 아니냐의 그 그렇죠. 위험 진도는 항상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슛 동작으로 슛에 연결되는 동작이라고 하면 슛 파울이 선언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파울을 선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빠르게 갑니다. 나이에슬 홍채린 석점 올라갑니다. 들어갔습니다. 두 점이죠. 아 죄송합니다. 네. 성공은 했습니다만 네. 지금 지난 시즌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도 안에서 이제 들어가서 레이업을 쉬운 득점 올린 경우가 많았는데 네. 지금 순간 막혀서 지금 빼줬잖아요. 네. 뭐 들어갔습니다만 좀 만족스럽지 않은 그런 득점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민정 안으로 내줬고 권민아 다시 한번 김민정에게 김민정이 멀리서 던져봅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민정 선수가 저런 스텝백 석점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네. 오늘은 좀 성공률이 좀 낮습니다만 저거는 장점으로 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수비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주대학교 김보현이 서지수에게 서지수가 돌아 들어가는 과정에서 지금 김민정 선수와 충돌이 있었습니다. 서지수 선수가 잘 파고 들어갔죠. 미스매치를 잘 이용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파울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한림성심대학교 계속해서 파울을 범하고 있고 이번에는 한림성심대학교 쪽에서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한림성심대가 파울이 많아요. 지금 너무 많습니다. 1쿼터에. 네. 이렇게 되면
후반에 조금 더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파울 관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점수 차이는 단 두 점 차지만 파울 차이는 지금 세 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파울 관리를 좀 해야 됩니다. 이제 1쿼터 남은 시간 2분 21초 광주대학교가 14대 12로 두 점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자유투 두 개도 남아있죠. 그렇죠. 여자부라서 많은 남성 팬들만 있는 줄 알았더니 또 여성 팬들도 굉장히 많이 오셨네요. 재밌네요. 그렇습니다. 대부분 이제 학교 학생들이 많죠. 팀에 나온다고 좀 자랑을 하고 있네요. 지금은 그 남성 팬분들하고 여성 팬분들하고 아는 사이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부분 선수들이 다 이제 체육학과 선수 이제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제 네. 뭐 동기들인데 동료들도 와서 응원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아, 정말 카메라를 보고 손을 환하게 흔들어주고 계신 관중분들이었습니다. 3월달 대학은 참 좋네요. 그렇습니다. 네. 정말 또 풋풋한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파이팅을 다짐하고 다시 양 팀의 선수들이 모두 코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기자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파울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한림성심대학교인데 말이죠. 파울이 너무 많아요. 네. 지금 또 서지수 선수에게 자유투 두 개가 주어지겠습니다. 자유투 1구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자유투 역시 들어갔습니다. 자유투 두 개 모두 성공 서지수. 자유투도 많이 좋아졌어요. 지난 시즌에 비해서 좀 더 자유투도 안정감을 좀 찾고 있는 서지수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김민정 손혜림 페인팅 이후에 다시 김민정 권민아 다시 김민정 김민정이 아 지금은 점프인가요? 핸드볼이 지금 선언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헬드볼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공격권이 한림성심대가 유지가 됐죠. 그렇습니다. 네, 석점입니다. 오, 쳤습니다. 아, 들어갔어요. 두 점인가요? 석점입니다. 석점입니다. 범인아 선수가 저렇게 간단히 나와서 좀 외곽을 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조금 좋아진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이스레 돌파. 레어파는 거쳐서 다시 잡아냈고 공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권민아 리바운드. 나의 선수가 직접 본인이 해결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해결할 수 있을 때는 또 확실히 해결을 해주는 게 팀에 또 도움이 많이 되지 않겠어요? 왜냐면 앞에 막는 선수가 없었거든요. 네. 그러면 본인이 직접 올려서 득점을 올리든지 아니면 또 파울을 얻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플레이들을 좀 했어야 되는데 너무 좀 연결해 주려고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오픈 선수도 성공하지 못했고요. 공격 리바운드 잡아냈습니다. 김민정 노루 패스! 득점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잡아냈습니다. 김정 선수가 센스가 좋아요. 손혜림 사이드 쪽으로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광주대학교가 리바운드를 잡아내네요. 자, 또 속공 전개를 하지 못했죠. 네. 광주대가 지난 용인대 경기에서 패했던 이유가 이런 좀 뻑뻑함이 있었기 때문에 좀 좋지 않은 결과가 됐는데 네. 이 부분이 아직까지도 조금은 부족한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나이스. 네, 샤크락 1초에 쏴야 돼요. 아 네! 샤크락 1초 안 되고 득점을 성공했습니다. 어려운 슛이었는데 네. 나이스 선수가 이번에는 해결을 해주네요. 그렇습니다. 쉬운 득점은 놓치고 어려운 득점은 넣어주세요. 네. 이렇게 되면 나이스 선수가 지금 8득점을 1쿼터만 올리고 있습니다. 나이 선수도 어느 정도 득점력이 있는 선수고 프로팀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좀 이름이 오르내리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네. 뭐 재능 있는 선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민정의 레이업! 김민정 선수 혼자 던지고 혼자 잡아내고 다 하고 있습니다. 김민정 선수가 아무래도 엔시다 보니까 빼줬고요. 석점 올라갑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손혜림이 살려냈습니다. 용지수 권민아 네 지금은 24. 네, 이렇게 1쿼터가 종료가 됐죠. 그렇습니다. 1쿼터 네. 좀 빨리 좀 결정을 지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했던 게 좀 아쉬운 결과 이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2쿼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atch your sport. 1쿼터는 광주대학교와 한림성심대학교 점수 차이가 석점밖에 나지 않았지만 또 다른 차이가 많이 있었죠. 파울 관리가 한 팀은 좀 잘 안 됐고 한 팀은 좀 잘 됐어요. 오히려 광주대 같은 경우에는 가용 인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파울 관리가 좀 잘 됐고 네. 한림성심대 같은 경우에는 가용 인원이 없는데 파울 관리가 안 됐거든요. 그 부분이 조금 체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쿼터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유리한 건 광주대학교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선수들이 많고 체력적으로 조금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네. 그분들 지금 한림성심대가 지난 경기에서도 좀 체력적인 문제 때문에 조금 파울 트러블과 체력적인 문제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었었거든요. 그 네. 부분이 오늘 경기에서 좀 후반에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광주대학교 같은 경우는 1쿼터에 나이스 선수가 그래도 공수에 걸쳐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이스 선수가 보이지 않는 위치에서도 좀 잘 돌아다니면서 좀 네. 팀 공격을 팀 공수에서 팀을 좀 이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주대학교의 공격으로 2쿼터 시작됐습니다. 안쪽으로 빼줬고요. 강유림. 강유림의 돌파. 강유림이 직접 슈팅 올라갑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민정의 리번. 윤영주. 윤영주 탑에서 잘 빼줬습니다. 슈팅. 들어가지 않네요. 좀 안타까운 슛이네요. 그렇습니다. 방금 전 전술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금 계속 저 패턴으로 지금 계속 공격을 이끌고 있는데 광주대가 네. 지금 전혀 체크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선수가 강유림 쪽을 봤지만 지금은 다치지 않아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이드라인을 나갔죠, 공이? 요즘 네, 김보현 선수가 원래 좀 발목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네. 다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 발목도 그 아킬레스 쪽에 부상이 있다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윤영주. 윤영주 직접 돌파, 먼 거리 돌파했습니다. 사이드에서 겁니다.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파울.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서지수 선수의 파울이 지금 시작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조금 공과는 크게는 상관이 없는 파울이. 네. 김민정. 아무래도 리바운드를 하기 위해서 자리 싸움 좀 치열하고 공을 좀 보다 보니까. 지금도 김민정 선수가 윤지수를 보고 잘해줬는데 실패했습니다. 광주대학교 속공. 지금 속공 시에 지금 성공률이 너무 낮아요. 네. 그 부분이 지금 지난 경기에 이어서 계속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홍채린. 홍채린 돌파. 강유림 던져봅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과정에서 달라진 부분이 네. 지금 강유림 선수가 지금 외곽에서 지금 슛을 쐈잖아요. 예. 지난 시즌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드러나지 않았는데 네. 선수 본인이 좀 발전을 위해서 그런 플레이들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좋아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어쨌든 시도를 해야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오늘 강유림 선수가 뭐 내 외곽 뭐 가리지 않고 모두 슈팅을 시도하는 선수긴 한데 그래도 계속해서 던져야 또 더욱더 발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좀 골밑이 익숙한 선수지 네. 외곽은 조금 그래도 좀 익숙한 면에서는 좀 떨어지거든요. 그런 네. 부분들을 선수 본인이 좀 느끼고 조금 더 연마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선수가 교체가 됐죠. 네. 이현경 선수가 지금 투입이 됐습니다. 자, 이제 이현경 선수가 나오게 되면 네. 아무래도 좀 볼 배급이라든지 좀 속공 시에 어쨌든 유기적인 플레이가 좀 가능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좀 돌파의 장점이 있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돌파에도 물론 장점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정통 포인트 가드에 가까운 선수이기 때문에 네. 좀 코트 비전도 좋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좀 공격적인 그런 측면에 있어서 선수들이 좀 잘 봐준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현재 2쿼터 들어서는 아직까지 득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양 팀이고요.
광주대학교의 공격으로 계속 경기가 이어지겠습니다. 이현경이죠. 이현경 선수가 포인트 가드로 가면서 홍철 네. 선수가 2번 자리, 2번이나 3번 자리로 좀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홍철인 샷클락 4초입니다. 다시 한번 홍철인 샷클락 1초 먼 거리에서 던져야 돼요. 아 지금 샷클락 바이올레이션이 선언이 됐습니다. 못 봤던 것 같아요. 네. 홍철인 선수가 사실은 본인이 볼을 잡았을 때 해결을 네. 해줬어야 되는데 그렇죠. 좀 더 좋은 찬스를 만들려고 연결을 좀 해주다가 24초를 넘겨버렸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24초를 모두 사용하고 슈팅도 해보지 못한다면 조금은 억울할 수도 있었을 때 말이죠. 그렇죠. 지금에서는 어쨌든 공격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민정의 돌파 과정에서 지금은 타울이 선언됐습니다. 김민정 선수가 순간 흔드는 동작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습니다. 순간 페이팅 그리고 센스도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끔은 뭐 선수를 안 보고 공도 던지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장점이에요. 노룩 패스가 장점입니다. 범민아 윤영주 손혜리 김민정 커딘 프레딕점 성공. 지금 계속 1쿼터부터 성심대에는 전 패턴으로 지금 계속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는데 네. 계속 성공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또 성공을 한다면은 계속해서 막지 못하고 경기대학교 다른 수비 대안을 뭐 연말해야 될 텐데 말이죠. 그렇죠. 그 부분이 지금 체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현정이 돌파해 봤고요. 나이스를 공격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강유림 아 지금도 24초를 모두 사용해서 슈팅을 던져보긴 했지만 득점으로 결국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골은 잘 돈다는 느낌이 있는데 네. 공격 슈팅을 쏘지 않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던지긴 던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던져야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윤영주 범민아 손혜림 김민정 석점 올라갑니다. 꽂힙니다. 자 저기 김민정 선수가 한번 터지면 지금 계속 터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역전을 만들어낸 한림동신대학교입니다. 서지수가 다시 한번 홍채린을 봤고요. 홍채린 직접 드라이브. 자 지금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슈파울로 인정이 됐죠. 아 지금은 네 슈파울로 인정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스텝을 밟고 슛을 하기 위해서 스텝을 밟는 과정에서 파울을 범했기 때문에 네. 슈파울 자유투 두 개를 얻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1쿼터에도 자유투로 많은 득점을 했던 광주대학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야투율이 지금 2쿼터 들어서 더욱더 낮아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렇죠. 6쿼터에 11개를 썼어요. 네. 그게 많이 쏜 거거든요. 굉장히 많이 썼죠. 그렇죠. 홍철인의 자유투 2구 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홍철인 선수가 경기 시작 전에 자유투 신경을 많이 썼는데 네. 아무래도 들어가지 않았네요. 다시 한번 김민정 겁니다. 손혜림 용지수 손혜림 돌파에 들어갑니다. 권민아 쪽으로 빼줬습니다. 권민아 던져봅니다. 뱅크샷 성공. 지금 강민 선수가 수비를 할 때 아무래도 권민아 선수가 외곽슛을 던진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네. 좀 자리를 지키기보다 좀 앞으로 나갔는데요. 그거를 네. 좀 잘 역용해서 네. 득점을 연결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슷한 공격 전술을 계속 강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도 광주대학교 공격 성공하지 못했고요. 어느덧 양 팀의 점수차는 이제 한림성신대학교가 넉 점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경기가 아직 뭐 전반이기 때문에 네. 아직은 뭐 4점이면 뭐 충분히 그렇습니다. 슛 두 번은 따라가죠. 그렇죠. 용지수 포스트 플레이 두 점 아 들어가네요. 용지 선수가 춘천하고 시절부터 저게 참 좋았어 플레이가. 네. 대학 와서 조금 더 안정감을 찾은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한림성신대 선수들 같은 경우는 춘천여고 출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렇죠. 그만큼 오랫동안 호흡을 맞췄다는 얘기죠. 네,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연계학교라 그래서 네. 춘천에서 다시 여기 춘천에 있는 한림성신대로 연결해서 진학하는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네. 선후배 관계들도 조금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팀 경기력과 좀 연결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공을 뺏으려는 과정에서 이현경 선수의 파울이 있었고요. 한림성신대학교는 선수 교체를 해줬습니다. 윤영주 선수를 빼주고 1학년 김민정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한림성신대학교는 김민정이 두 명이죠. 그렇죠. 민정이가 두 명입니다. 그렇습니다. 민정이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손혜림 김민정 멀리서 던집니다. 김민정 깔끔합니다. 또 들어갔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김민정 선수 한 번 터지면 네. 계속 터집니다. 그렇습니다. 5쿼터에만 석점 두 개째를 꽂아놓고 있는 김민정 빠르게 돌파 나이스를 지금 좀 파울을 얻어내볼까 했었던 생각인 것 같은데 파울 네. 선언이 되지 않았어요. 한림성신대학교 아웃넘버 찬스에서는
지금 파울로 끊어낸 광주대학교입니다. 파울 선언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2쿼터에는 광주대학교가 파울 트래블에 벌써 걸렸습니다. 아무래도 외곽 슛에 대한 방어가 지금 전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성일 감독이 지금 작전 타임을 좀 불렀습니다. 그렇습니다. 벌써 양팀 점수차가 9점 차가 나고요. 광주대학교는 2쿼터 들어서는 득점을 현재까지 성공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뻑뻑한 느낌이 좀 있어요. 네. 아무래도 지금 주전 선수가 아니라 지금 이영경 선수가 들어가면서 볼은 좀 원활하게 좀 돌고 있는데 선수들이 네. 1쿼터에 비해서 좀 공격 적극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반면에 한림성심대학교 같은 경우는 광주대학교의 전유물이라고 볼 수 있는 속공을 자신들이 사용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원래 가져온 전술 역시 광주대학교 선수들에게 잘 먹어들고 있거든요. 그렇죠. 좀 준비가 좀 잘 된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좀 예상 외의 경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광주대학교 선수들은 어떤 점을 더 보완해서 이제 작전 타임 이후에 나와야 할까요? 지금 똑같은 패턴에 지금 계속 당하고 있거든요. 네. 그 부분들이 좀 체크가 돼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지금 김민정 선수가 외곽에서 지금 터졌기 때문에 네. 앞으로 좀 계속 터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나이스 선수나 네. 홍채인 선수가 그 부분을 조금 가만히 놔두지 않고 좀 따라가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과연 또 강유림 선수, 아니 광주대학교 같은 경우는 또 강유림 선수를 이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금 강유림 선수가 좀 고립된다라는 생각이 좀 있는데 네. 좀 잘 이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국선경 감독님이 지금 표정이 밝을 수가 없지만 더욱 더 밝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좀 점수차가 좀 나다 보니까 조금은 기분이 당연히 뭐 안 좋겠죠. 그렇습니다. 본민아의 자유투. 아, 운도 좀 따라주네요. 운이 좋네요. 네, 자유투 2구. 자유투 2구는 지금 짧았습니다. 자유투 2구는 실패한 본민아. 바이올레이션 상황이 됐죠? 네. 이영경 선수가 오늘 생일이라고 아, 네. 네, 오늘 생일이라고 생일 축하한다고 말을 해줬는데 아직은 좀 득점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이영경 선수 생일 축하드리겠습니다. 멋진 득점으로 좌측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블락샷이 나왔습니다. 지금 조금 무리였죠? 네. 한림 선수인데 김민정 다시 김민정 김민정의 김민정에게 6번 김민정 돌파에 들어갑니다. 돌면서 버느나 범민아! 아, 이건 에어볼이 나왔네요. 짧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아직까지 광주대학교 선수들이 갈피를 좀 못 잡는 듯한 모습입니다. 좀 변화를 좀 주죠. 지금 서지 선수가 좀 못 따라간다는 좀 인상이 있으니까 김보현 네. 선수를 다시 좀 투입을 해서 조금 빠른 공격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홍채린 사이드로 빼줬습니다. 이현경 다시 한번 홍채린 스피드 무브 이후에 던져야 되고 셔틀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이스 던집니다. 아,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김민정이 따내네요. 이전에 홍채린 선수가 득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네. 득점을 던지지 않습니다. 지금 구성 감독도 좀 던지라고 좀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네. 던져야 될 타이밍에 던지지 못하니까 아무래도 그게 뻑뻑해질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들어가지 않더라도 던져줘야 다른 선수들도 대비를 하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 또 터질지 모르거든요. 네, 근데 방금 문진 보셨습니까? 레이업을 스피드 무브에 의한 레이업을 프로 선수에서나 볼 수 있는 플레이를 김민정 선수가 보여줬습니다. 김민정 선수가 올해 이제 드래프트 실패를 하고 나서 마음고생을 좀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장면들이 계속 나온다면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겠죠? 그렇죠. 조금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어느덧 점수차는 양팀 12점, 12점 차입니다. 생각도 예상과 좀 다른 전개로 좀 경기가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2쿼터가 시작한 지 7분이 가까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광주대학교 2쿼터 득점이 없습니다. 조금은 슛 시도를 좀 던지지 않다 보니까 슛을 본인 타이밍에 좀 던져야 들어가지 않든 들어가든 본인 타이밍에 좀 던져야 되는데 네. 좀 뭔가 모르게 선수들이 좀 멈거리는 그런 장면들이 좀 나오거든요. 본인 타이밍에 좀 던져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 지금도 공을 잃어버렸다 다시 잡아냈습니다. 지금 손혜림 선수가 네. 쓸데없는 파울을 하고 말았네요. 그렇습니다. 벌써 손혜림 선수 파울이 3개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파울 관리는 해야 하는 한림성심대학교 선수들. 그 승부처에서 파울 관리가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지금 전반에도 이렇게 파울이 많으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석정 올라가 봅니다만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민정이 공을 따냈고요. 다시 한림성심대학교가 공격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손예림이 김민정에게. 김민정 지금 1학년 김민정 선수 같은 경우에는 고교 시절에도 이름은 그렇게 많이 알려지진 않았습니다만 굉장히 좀 능력 있는 선수라고 평가를 좀 받았는데 좀 아무래도 좀 고3 시절에 이제 부상을 당하면서 조금 안 좋은 그런 모습이 좀 있었죠. 그렇습니다. 4학년 김민정 선수가 이 쿼터에 정말 터지고 있네요. 아무래도 지금 김민정 선수, 1학년 김민정 선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좀 더 공격에 좀 치중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 지금 스핀 무브 과정에서 파울이 선언이 됐습니다. 네, 그 정은영 감독은 파울이 아니라고 지금 주심에게 항의를 조금 하고 있는 부분인데 주심은 파울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국선경 감독님이 다시 한번 작전 타임을 불렀습니다. 지금 공격이 안 풀려요. 네. 그리고 선수들이 슈팅을 해야 하는 그 상황에서 슛을 지금 시도를 좀 안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본인들 이런 경우에 선수들이 조금 나한테 공이 안 왔으면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선수들이 자신의 좀 슈팅이 좀 자신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루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좀 본인들이 좀 누가 지금 들어가서 슛을 대신 쏴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뛰는 선수들이 자기 타이밍에 좀 슛을 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터져야 선수들도 들어가네 자신감이 다시 붙어서 다시 던져볼까 이런 생각이 있을 텐데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 것 같아요. 이게 악순환이에요. 이게 안 들어가서 자신감이 떨어지고 자신감이 떨어지니까 또 슛을 머뭇거리게 되고 안 들어오는 게 악순환이기 때문에 어쨌든 좀 공격에 좀 적극성을 좀 보여줘야 좀 경기가 좀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그렇습니다. 듭니다. 그렇습니다. 반면에 한림성심대학교 같은 경우는 특히 김민정 선수를 이제 필두로 모든 선수들이 좀 자신감이 붙은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벌써 점수차가 지금 16점이 나고 있기 때문에 네. 작년과 좀 다르네 이런 좀 생각들을 좀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좀 더 자신감과 연결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림성심대학교가 현재 2쿼터에만 17득점을 하고 있고 광주대학교는 아직도 무득점이거든요. 광주대가 한번 막히면 조금 쉽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경우가 가끔씩 있는데 오늘 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날이네요. 그렇습니다. 이현경이 돌파 후에 강유림 쪽으로 빼줬고요. 강유림 다시 한번 빼줍니다. 오픈 찬스였지만 패스 지금 흘렸습니다. 던져봅니다.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는군요. 지금 볼을 잡을 때 캐칭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자기 타이밍에 던지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1학년 김민정, 4학년 김민정이게 김민정의 돌파. 김민정 노루 패스. 용지수 수메림에게. 수메림 권민아. 김민정이 던져봅니다. 석점 짧았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힘이 좀 부족해요. 아직도 1학년이다 보니까 좀 그래도 좀 슛이 좀 짧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주대학교의 공격 탑으로 빼줬고요. 지금은 파울 선언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림성심대학교 2대2 상황. 권민아 김민정에게. 용지수 손예림 김민정 권민아 김민정을 봤습니다. 컷앤 플레이 이번엔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광주대학교. 지금 뭐 들어가진 않았습니다만 굉장히 좋은 시도였어요. 그렇습니다. 자, 홍채린이 경기를 좀 조율하죠. 강유림 돌아서면서 던져봅니다. 아, 오늘은 강유림 선수도 야투가 좀 들어가지 않는군요. 강유림 선수가 비시즌에 약간의 좀 부상이 있었어요. 원래 이제 피로골절을 당했던 그 반대 부위가 조금 안 좋았어서 비시즌에 훈련을 그렇게 좀 많이 소화를 하진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즌 초반에 조금 약간 좀 몸이 좀 무거운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홍채림. 지금 바로 체계해내는 한림성심대학교입니다. 속공 과정. 지금은 슛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푸시 파울이 지적됐죠. 홍채린 선수의 파울이죠. 이렇게 되면 홍채린 선수도 파울 두 개째 그리고 자유투가 권민아 선수에게 두 개가 주어지겠습니다. 권민아 선수 자유투 폼이 조금 특이해. 그 부분을 좀 유심히 보시면 재미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권민아 선수는 자유투 폼도 특이하고 신발 색깔도 굉장히 특이하네요. 신발 색깔이 축구와 같.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을 뭐 겨냥하고 있는 빨간색 파란색. 자유투 2득점은 들어갔습니다. 남은 시간 1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홍채린 사이드 빼줬습니다.
아 지금 사이드라인으로 공이 나갔나요? 사인을 밟았다라는 지금 심판의 판정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끔 저런 경우가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광주대학교 지금 현재까지 이 쿼터에 정말 최악의 최악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경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까도 경기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지면 상당히 좀 어려워지거든요. 남은 경기. 경기들 그렇죠. 남은 경기들이 좀 어려워지기 때문에 김민정 노르테스 이후에 1학년 김민정의 슈팅 시대 맞지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사실 좀 무리한 패스였어요. 네. 나의 슛 올라가는 과정 자유투 두 개 주어졌습니다. 나의 선수가 영리하게 지금 파울을 자유투를 얻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광주대학교 선수는 선수 교체가 있죠. 이현경 선수를 다시 빼주고 서지수 선수를 다시 투입하네요. 지금 광주대 같은 경우 이도저도 좀 안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네. 광주대학교가 이런 쿼터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이런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지난 2년 두 시즌 전에 네. 그 챔피언 결정전에서 수원대와의 경기에서 3쿼터에 이제 지역방어를 공략을 못하면서 네. 뭐 무득점에 시달렸던 경기가 좀 기억이 나는데 네. 지금 오늘은 지금 그런 부분들도 지금 아니거든요. 좀 네. 시도 자체가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나이에슬의 자유투 두 개로 이 쿼터 19.5초를 남겨놓고 처음으로 득점 성공했거든요. 조금 공격이 좀 많이 뻑뻑해졌네요. 네. 어쨌든 좀 자기 타이밍에 좀 슛을 좀 던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한림군중대교 같은 경우 이영준 선수 다시 내보냈고요. 김민정의 돌파. 권민아가 손예림에게. 그렇죠. 원샷 플레이 해야죠. 그렇습니다. 돌아서면서 윤영주 득점 성공. 용지수군요. 죄송합니다. 용지 선수가 스텝이 굉장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네. 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광주대학교가 마지막 슈팅까지 들어가지 않으면서 35-20 15점 차로 한림성신대가 리드한 채로 전반전이 종료됐습니다. 저희는 쉬는 시간 이후에 3쿼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2017년은 대한민국 스포츠 전체가 위기에 봉착하며 자성의 목소리와 변화가 요구되는 한 해였다. 이에 우리 한국 대학 스포츠 총장협의회도 대학 스포츠를 지키며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많은 변화를 모색하였다. 먼저 2017년도 대학 스포츠의 가장 큰 변화는 뭐니 뭐니 해도 2012년부터 5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진행한 대학 스포츠 운영규정 제25조 일명 C0룰을 시행한 것이다. 비록 시행 초기에는 현장과의 입장 차이가 있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학생 선수와 학부모 감독, 코치 모두와 함께 서로 노력하며 입장차를 좁혀나갔고 우리 협의회는 학생 선수의 학사관리 정상화를 위한 일관된 방향으로 시행 첫 해를 보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년보다 9억 원이 많아진 81개 대학에 총 49억 원을 지원하며 위기에 처한 대학운동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힘썼다. 또한 5개의 대학 스포츠 리그를 직접 주최하며 학업 능력과 경기력 모두를 향상시켰다. 특히 2017년에는 대학 야구가 주말 리그제로 도입되어 마침내 국내 4대 스포츠 모두가 리그제로 운영되게 되었고 이와 더불어 정구도 리그제로 출범하며 전 종목 리그화를 위한 다양화에 일조하였다. 이 밖에도 우리 협의회는 한국체육대학교 대한체육회와의 MOU를 통해 진천선수촌 이동수업을 개설, 국가대표 대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다. 엘리트 스포츠뿐만 아니라 대학생 모두에게 스포츠의 긍정적인 측면을 알리기 위해 전년에 이어 1인 e스포츠 문화 조성을 위한 Watch Your Sports 캠페인을 계속 전개하였다. 특히 2016년에 이어 2년차를 맞이한 쿠스프 클럽 챔피언십 대회는 4개 종목, 남녀 7개 부문으로 확대하여 운영되었고 총 273개 팀, 4,681명의 남녀 대학 스포츠 동아리 선수들이 참가하며 명실상부 국내 최대 규모, 최고의 대학 클럽 스포츠 종합대회로 자리매김하였다. 또한 운동을 그만둔 선수 출신 대학생들의 프로그램인 쿠스프 유스포츠 마케팅 러너, 대학생 기자단을 통해 이들이 여러 스포츠 산업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이들에게 일반 학생과 겨룰 수 있는 경쟁력을 심어주기 위한 생태계 조성에 힘썼다. 실제로 이들은 아디다스, 프로스포츠 구단, 구스프 3대3 농구대회 개최 등의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하였고 앞서 말한 대학 스포츠 리그, 클럽 리그 및 기타 대학 스포츠 콘텐츠를 직접 생산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새로운 진로 탐색의 기회를 찾았다. 중요한 것은 이들의 노력이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대중과 함께하는 리그로 발전되었다는 점이다.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가 우리 협의회와 협력하여 대학 스포츠만을 위한 별도의 섹션을 신설하였고 대학생들이 직접 만든 대학 스포츠 콘텐츠가 전 국민에게 노출되고 공유될 수 있는 대학 스포츠 전용 플랫폼이 확보되었다는 것은 2017년도에 가장 큰 성과라 할 수 있겠다. 이 밖에도 우리 협의회는 언제나처럼 깨끗한 대학 스포츠 문화를 조성하고 직무 효율화, 선진화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였다. 체육특기자 대입 전용 요강 및 입시 설명회를 확대하여 예비 대학생인 고등학교 체육특기자가 대입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힘썼다. 특히 2017년에는 국내 최초로 체육특기자 대입 포털 온라인 사이트를 구축하여 언제 어디서나 대입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정보 부족으로 인한 입시 비리를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또한 62개 대학 4,120명의 대학운동부 학생 선수를 대상으로 소양 교육을 실시하여 스포츠 윤리에 대해 정확히 알고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최초로 선진 대학 스포츠 기관인 NCAA 담당자를 초청하여 지도자 교육을 진행하고 국내 전문가들과 함께 포럼을 개최하며 대학 스포츠 선진화에도 앞장섰다. 이렇듯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 협의회는 오로지 대학 스포츠를 올바른 방향으로 선도한다는 일념으로 2017년 한 해도 열심히 전진하였다. 이러한 전진은 2018년에도 계속될 것이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간인 대학 스포츠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 힘써야 할 것이다.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네, 저희는 다시 한림성심대학교 체육관 한림성심대학교의 3쿼터 경기로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현재 한림성심대학교가 광주대학교에게 15점 차 차이로 리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광주대가 작년보다 좀 전력이 좀 많이 약화됐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게 좀 아직까지도 좀 해결이 좀 안 되는 모습입니다. 광주대학교 선수들 같은 경우는 2쿼터에 넣은 점수가 단 2점, 그것도 자유투에 인한 점수거든요. 그만큼 슛 시도가 없었다라는 점이고 슛 자기 타이밍에 던지지 못했다라는 것이 조금 득점과도 연결이 된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광주대학교 같은 경우는 에이스라고 불리우는 강유림 선수가 야투 5개를 던져서 하나도 성공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유림 선수가 지금 밖으로 좀 밀려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물론 밖에서 해결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인사이드에서 좀 비벼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선수들의
지금 사기가 좀 내려앉는 듯한 광주대학교 모습. 아무래도 광주 아무래도 좀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습니다만 여자 선수들은 좀 경기 내에서도 부침이 좀 심한 편이기 때문에 또 한 번 또 네. 자신감 있게 또 좋은 플레이가 성공이 되면 또 급격하게 또 팀 분위기가 좋아지거든요. 어쨌든 그런 면에서는 15점 차는 아직은 뭐 이렇게 벌어진 점수 차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3쿼터에 또 올라오는 폼이 올라오는 광주대학교 선수들의 모습을 기대해보겠습니다. 한림성심대학교의 말을 드리자면 김민정 선수가 정말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민정 선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곽슛이 저렇게 한번 들어가기 시작하면 정말 거침없이 들어가요. 이제 그 모습이 좀 있는데 오늘 좀 한번 또 들어가자마자 좀 계속 좀 외곽에서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특히 스텝백이 굉장히 좀 좋은 선수인데 오늘 그 스텝백 석점으로 3점을 넣다 보니까 본인도 좀 기분이 좋아진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보시면은 1쿼터 때보다 이제 3쿼터 들어가면서 한림성심대학교 홈팀이 이기고 있다는 소식을 많이 들어서 그런지 지금 좀 많은 팬분들이 오시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지금 홈팀이 좀 이기고 있으면 좀 기분이 또 좋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수업이 끝날 뭐 시간인가요? 그렇죠. 4시쯤 됐으면 이제 좀 집에 가기 전에 좀 잠깐 체육관에 들려서 뭐야 이기고 있네? 라고 하면서 또 응원하다가 가는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보다 가자 또 이런 대학생에 대한 후속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한림성심대학교 김민정 선수를 필두로 이제 용지수와 이제 권나 유피 그리고 또 이제 손예림 선수가 어시스트 8개예요. 그렇습니다. 좀 좋은 플레이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좀 조직력이 있는 유기적인 플레이가 많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주대학교 공격으로 3쿼터 진영 바꿔서 시작했습니다. 강유림 돌파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그대로 그냥 공이 나갔습니다. 지금 블락이 선언이 됐고 블락이 이제 터치아웃 선언이 됐죠.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광주대학교의 공격 샤클락 14초 남은 과정에서 홍채린 돌파 밖으로 빼줬고요. 먼 거리에서 던져봤습니다. 이번에는 자이트가 주어졌습니다. 홍채린 선수가 아무리 힘이 좋아도 센터인 용지 선수를 데리고 골밑에서 플레이를 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깥쪽으로 좀 빼줬는데 그 과정에서 한림성심대가 파울을 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이트 잘 들어오고 밀고 들어갔습니다. 자이트 포물선 곡선이 오늘따라 굉장히 좋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유투가 또 말 그대로 자유투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원하는 어떤 슈퍼를 던지게 되는 건데 그렇죠. 자 이런 플레이 하나가 이런 운이 좋은 그런 플레이 하나가 팀에 좀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지금 한림성심대도 좀 운이 좀 따라줬네요. 네. 지금 김보현 선수가 자기 타이밍이 아니에요. 네. 지금 조금 머뭇거렸습니다. 던질 거면 빨리 던져야 하고 던지지 않을 거면 공을 돌려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슈터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가지는 그런 타이밍이 있거든요. 근데 조금 머뭇거렸어요 방금. 본인 타이밍이 아니었습니다. 김민정 어찌하지 보죠. 돌아가면서 지금 조금 무리했죠. 네. 홍채린 두 점 레이업 안에 흔들려 참아냈고요. 네, 드디어 강유림 선수가 첫 번째 야투 성공시켰습니다. 지금 사실은 홍채린 선수가 소콘 과정에서 성공을 시켰어야 되는데 어쨌든 광주대가 좀 득점이 올라갔습니다. 범미나 윤영지에게 손혜림 김민정 6초입니다. 손혜림 던져봅니다. 석점 아쉽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광주대학교가 잡아냈습니다. 강유림, 홍채린, 강유림 다시 빼줬습니다. 홍채린 던져봅니다. 석점인가요? 석점인데 네. 들어가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김종규가 잡아냈고요. 마이너스 빠르게 돌파 강유림 블락샷 실어갔습니다. 강유림 선수가 저 플레이가 작년 시즌까지는 굉장히 좋았는데 네. 오늘은 조금 좋지 않네요. 그렇습니다. 들어가는 선수에게 내줬지만 공은 흘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김보현 선수가 속공을 들어갔을 때 옆에서 뛰어주는 선수가 없어요. 네. 지금 그 부분이 작년과는 광주대가 좀 다른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레이업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김민정 선수의 파울이 있었죠. 자, 자기 정심대가 또 지금 파울이 좀 많아지고 있는데 네. 좀
파울 관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김민정 선수가 개인 파울 3개째입니다. 본인도 모르게 파울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파울이라고 하는 게 관리가 쉽지 않긴 합니다만 그래도 조금 좀 신경을 써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김보은의 자유투 1구 백보드 맞고 아쉽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좀 긴장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아무래도 좀 첫 경기에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 좀 보이다 보니까 선수 본인이 좀 긴장감과 부담감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유투 2구는 성공을 시켰습니다. 김보은 선수 오늘 경기 첫 번째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김보은 선수가 그래도 슛에 재능이 있는 선수거든요. 작년 그렇죠. 시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원 대회와의 경기에서 버저비터로 승리를 이끈 그런 경험도 있거든. 석점 꽂힙니다. 자 이게 또 성인성심대회는 계속 지금 공격 실패를 하다가 좀 전환할 수 있는 그런 3점슛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또 아까 전에 2쿼터부터 슈팅 감각이 올라왔던 김민정이었기 때문에 3쿼터에서도 석점을 성공시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빼줬고요. 홍채린 나예슬 홍채린 석점 들어갔습니다. 아, 3점으로 맞불을 놨어요. 그렇습니다. 3점으로 화답하고 있는 광주대학교. 자 이렇게 좀 같이 맞불을 놔준다면 광주대도 충분히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코스로 와야겠죠. 홍채린 빼줍니다. 원미나 김민정 홍채린에게 다시 안쪽으로 아 블락샷 좋은 블락샷이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강유림의 블락샷이죠. 강유림 선수 이렇게 되면 블락샷 오늘 경기가 3개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유림 선수가 센스가 있어요. 수비 공격 모두 좀 센스가 있는 선수입니다. 네. 서지수 선수를 빼주고 지금 이현경 선수를 다시 투입하는 광주대학교 앞선을 좀 강화하는 모습이죠. 네. 지금은 무리해서 던졌죠. 네. 그렇지만 지금 홍찬 선수가 리바운드를 따냈습니다. 팔이 길어요. 네. 자, 오픈 찬 던져봐야죠. 올라갑니다.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김보은의 석점. 자, 이 3점이 또 본인에겐 좀 남다른 석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용인대학교장에서 그렇게 안 들어가던 석점이 드디어 터졌습니다. 또 한 번 또 터지면 또 계속 터지기 때문에. 아, 지금 권민아가 리바운드 잡아냈습니다. 지금 권민아 선수가 잘 따라서 들어와줬어요. 저렇게 이제 같이 따라와주는 좀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스코어 42-31로 11점 한림성신대학교가 앞서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은 6분여 이현경 나이스 리바운드는 따내지 못했습니다. 강림 선수가 지금 탭아웃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한림성신 선수들한테 갔어요. 그렇습니다. 용지수 손혜림이 안쪽으로 다시 한번 용지수 겁니다. 손혜림 김민정 다시 탑으로 갑니다. 손혜림, 범민아가 샤크가 2초 남았습니다. 던져야 돼요. 1초! 그대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지금 슛 타이밍 역시 지금 권민아 선수가 슛 본인 타이밍에 좀 던지지 못하고 네. 강민 선수를 앞에 두고 돌파를 하려다가 예. 좋지 않은 결과가 연결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은 시간 1초인데 던질 수 있을까요? 충분합니다. 던질 수 있는 시간 충분한데 선수들의 네. 움직임이 바로 던져보면 네. 자, 24초 선언이 됐죠. 그렇습니다. 뒤에서 나예 선수가 잘 건드렸어요 볼을. 그렇습니다. 파울은 선언되지 않고 공을 잘 건드렸습니다. 네, 한림성심대학교 정은영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공수도 지금 아까 2쿼터와는 다르게 좀 뻑뻑한 모습이 좀 있죠. 올릴 한림성심대가 그래서 좀, 네. 좀 작전 타임을 좀 불러서 지금 그 부분을 좀 전환을 시키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3쿼터 들어서는 이제 김민정 선수의 석점 포함하는 권민아 선수의 득점 말고는 다른 선수들은 지금 득점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조금 반대로 2쿼터와는 다르게 네. 한림성심대 선수들의 움직임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파울이 지금 이제 좀 걱정을 해야 하는 이제 파울 개수가 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뭐 15분 정도의 시간이 좀 남았는데 아까도 네. 말씀드렸지만 네. 선수들이 자기도 모르게 파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네. 좀 파울이 아닌데 뭐 심판들이 파울을 선언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심판들도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좀 실수를 하는 부분들이 순간순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네. 파울 개수가 쌓이면서 좀 팀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또 파울이 쌓이다 보면은 플레이 자체가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특히 승부처에서 파울 때문에 수비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 좀 팀에 좋지 않는 그런 영향을 줍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분위기가 어느 정도는 넘어온 한림성심대와 광주대학교의 3쿼터 중반으로 돌입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대학교의 공격으로 3쿼터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점이면 아직은 충분하고 지금 점수 좀 좁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선수들이 서로서로 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현경의 돌파 강유림
바깥쪽 김보현. 김보현 빠르게 돌아갑니다. 강렬임에게 강렬임 2점 바스켓 카. 자, 지금 김보현 선수가 석점이 아까 들어가다 보니까 네. 좀 산림성진의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좀 외곽슛을 체크를 했는데 그분을 좀 역으로 놀리고 돌파를 해서 선수 연결을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강렬임 선수가 드디어 조금씩 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조금 전반에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네. 후반 들어서 좀 마음을 좀 다잡고 들어온 느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한림성심대학교 같은 경우는 선수 교체가 있었습니다. 1학년 김민정을 다시 투입했고요. 손예림 선수를 잠시 빼주는 모습입니다. 지금 김민정 선수가 아까 4학년 김민정 선수가 이번 자리에 가면 좀 더 공격적으로 좀 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네. 노리고 다시 한번 1학년 김민정 선수를 지금 투입을 하는 정정한 것입니다. 김민정 두 가드가 한림성심에 맡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4학년 김민정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아, 지금 김민정 선수가 굉장히 좀 좋은 플레이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스텝백을 하면서 스핀볼을 동시에 이렇게 해주는 모습입니다. 김민정 선수가 저런 발재간 좋습니다. 팀의 에이스고 또 1라운드 수원대학교와의 경기에서 패배하긴 했지만 또 김민정 선수는 더블더블을 기록했거든요. 그렇죠. 김민정 선수는 뭐 꾸준히 득점을 올려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뭐 지난... 들어갔네요. 그렇습니다. 자유투이고 성공하는 4학년 김민정. 머리가 빨간색이 아니었으면 저희도 헷갈릴 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유투 두 개 모두 성공했습니다. 공격과 수비 모든 방면에서 활약을 펼치는 김민정. 성수대학교 빠르게 돌파에 들어갑니다. 홍채린. 홍채린 드라이브인. 아, 지금 빼주는 과정에서 패스가 지금 손발이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본인이 직접 해결을 해도 네.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지금 점수차가 물론 10점 차입니다만 상대가 지금 파울이 많거든요. 그 부분을 좀 이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홍철 선수가 너무 지금 뭐 볼 조율, 볼 연결, 패스 이런 부분에 좀 너무 신경을 쓰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나이에슬. 나이에슬. 강유림. 강유림. 샷클락 4초. 3초, 2초 던졌습니다. 석점 올라가보지만 그리고 강유림이 잡았고요. 2점 레이업 성공. 지금 전혀 박스아웃이 안 됐죠. 네. 이렇게 시간을 모두 사용을 하더라도 3점씩 들어가지 않더라도 공격 리바운드를 잡아서 득점을 한다면은 경기대학교는 그래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자 방금 아까 똑같은 플레이했는데 체크가 됐어요. 네. 자 지금 아웃 넘버 상황인데 홍채린이 아 지금은 좀 무리를 했나요? 지금은 홍채린 선수가 올라갈 때 조금 힘이 없이 올라갔어요. 네. 다른 선수를 같이 이용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죠. 네. 아직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윤영주. 김민정 패스 이어받고요. 4학년 김민정. 윤영주. 범민아가 다시 한번 윤영주에게. 김민정. 미드레인지 점퍼 들어갔습니다. 아 좋아요. 지금 그 김민정 선수 1학년 김민정 선수가 아니라 4학년 김민정 선수 같은 경우에는 순간 스텝을 놓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네. 슛 감각은 정말 좋다고 볼 수가 있겠죠. 강유림이 돌파에 들어갑니다. 직접 도담 성공. 자 강유림 선수가 이제 서서히 지금 득점력을 끌어올리고 3쿼터부터 있습니다. 3쿼터부터 터지고 있는 강유림. 한림 선수인데 김민정 권민환을 잘 봤지만 강유림의 블락샷. 자 강유림 선수가 아까 블락 이후에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이현경! 아 지금은 이현경 선수의 시야가 조금만 더 넓었으면 어땠을까 했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충분히 시도를 해볼 수는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네. 결과가 안 좋게 연결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오픈 찬스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연결을 해줄 수 있죠. 스핀 무브 이후에 안쪽으로 나이에슬. 나이에슬 2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또 공격 리바운드 뺏겼죠. 네. 나이스 다시 한번 백보드 맞춰서 득점 성공. 자, 쉬운 득점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이슬 선수도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합니다. 자, 어느덧 점수차가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여섯 점 차로 줄어들었죠. 프레싱 해주고 있는 광주대학교. 지금 광주대 같은 경우에는 하프라인을 넘어오면서 영주 펜차. 아 용주 선수군요. 자 용주 선수도 저렇게 외곽에서 넣어주게 되면 광주대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강유림 자신감이 확실히 2쿼터보다 많이 붙은 모습입니다. 적극적으로 좀 돌파를 하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은 1학년 김민정 선수의 파울이죠. 좀 뒤에서 좀 잡아채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자유투는 연결되지 않고요. 슛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주대학교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지금 한인성 씨는 지금 팀 파울에 걸렸죠. 네.
네 개째 파울을 기록하면서 파울 트래블이 걸린 한림성심대학교. 자 이현경, 강유림, 강유림 돌파, 바운드 패스. 아 지금 캐치가 안 됐어요. 네, 홍채인 와이드 오픈 던져봅니다. 꽂힙니다. 자 홍채인의 석점퍼. 서서히 점수 좁혀가고 있습니다. 이제 점수 차가 5점 차입니다. 한림성심대 김민정. 다시 김민정, 용지수, 김민정입니다. 범민아, 공 흘렸고요. 샤클락이 3초 남은 상황에서 선수들이 넘어졌습니다. 아 지금은 광주대학교의 파울이 선언이 됐군요. 3초 남은 상황, 과연 이 찬스를 살려낼 수 있을까요? 3쿼터의 하이라이트 부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던져봅니다. 조금 짧았습니다. 자, 아까 상황 이제 파울이 선언이 된 건 아닌 것으로 보이네요. 파울이었으면 14초로 좀 다시 세팅이 되어야 되는데 네네. 14초가 다시 세팅이 되는 세팅이 되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팀 파울이 걸렸기 때문에 지금 또 자유투가 주어졌죠. 그렇죠. 지금 정은영 감독님의 목소리가 이곳 중계석까지 들리고 있는데 파울을 주시면 하라는 계속 전현 감독님의 샤우팅이 들리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파울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지금 오늘 경기에서도 파울이 좀 관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계속 지금 파울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지금 벌써 좀 뭐 벌써는 아닙니다만 팀 파울로 좀 자유투를 내줬고 예. 점차는 좀 줄어들고 있고 좀 답답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홍철인 선수가 자유투 첫 번째 공을 성공시켰고요. 자유투 2구. 자 이제 두 개 모두 성공시켰습니다. 자 이제 어느덧 석점차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5점차에서 시작했는데 이미 지금 석점차입니다. 저기 광주대가 지금 저수비 그러니까 하프라인을 넘어오자마자 지금 조이는 그런 수비가 네. 지금 후반 들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예. 저 수비에 지금 성심대 선수가 조금 당황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지금 헬드볼 선언이 되면서 네. 지금 공격권이 광주대로 넘어갔죠. 그렇습니다. 김보연, 이현경 반대쪽으로 빼줍니다. 홍채린 석점 올라가 봅니다. 들어갑니다. 자 동점이에요. 이렇게 되면 동점. 그리고 홍채린 오늘 경기 18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대부 같은 경우에는 그 15점 차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그 기분과 이제 분위기가 좀 중요하다 보니까 예. 15점 차 결국에 또 동점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3쿼터 남은 시간 1분 10초 양팀 48대 48 동점이고요. 한림성심대학교는 현재 팀 파울에 걸린 상황입니다. 지금 한림성심대 선수들이 좀 당황을 하는 모습들이에요. 2쿼터의 광주대학교 선수들의 모습이 3쿼터의 한림성심대학교 선수들 모습이랑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자신감과 좀 연결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지금 넘어지면서 몰렸고요. 아웃넘버 상황 광주대학교. 하지만 이 찬스를 놓치네요. 지금 1학년 김민정 선수 혼자 있었는데 네. 못 봤어요. 네. 아까 넘어지면서 백커트를 못했거든요. 네. 그 모습 못 봤습니다. 윤영주 돌파 레이업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는 광주대학교가 따냈습니다. 빠르게 돌파하는 나이에슬. 나이에슬 페인팅 이후에 두 점 성공. 아 저런 스텝들이 굉장히 좀 여유있게 쏘는 그런 나이에슬 선수인데 네. 저런 스텝이 굉장히 좀 좋은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광주대학교 선수들은 프레시를 강하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하프커트 넘어오자마자 조이고 있어요. 네, 3점입니다. 아 짧았습니다. 자 뛰어줘야죠. 뛰어줘야죠. 네 뛰어줘야 합니다. 나이에슬 속공. 공격 리바운드 따 냈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 강여림 득점 실패. 남은 시간 19초 선수를 넘어졌고요. 휘슬 불지 않았습니다. 샤클락 여유 있습니다. 공 돌려주고 있는 광주대학교. 남은 시간 4초 3초 던져야 해요. 던져봅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3쿼터가 종료가 됐습니다. 자 지금 3쿼터에는 2쿼터와 좀 전혀 다른 서로 경기력을 좀 보여줬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에 4쿼터, 마지막 4쿼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저희는 다시 한림성심대학교 체육관으로 돌아왔습니다. 3쿼터에 광진대학교가 다시 역전을 시키면서 이제 점수차를 2점 리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린 선수들이다 보니까 경기 내에서도 좀 기복이 좀 있습니다. 네. 광진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3쿼터에 홍채린 선수와 그리고 강유림 선수의 득점포가 제대로 가동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좀 경기가 여유있게 그렇게 흐른 상황이 아니었는데 어쨌든 네. 에이스 선수들이 좀 해결을 해주면서 좀 리드를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림성심대학교 같은 경우는 현재 손혜림 선수가 파울 트러블에 걸려있고요. 파울을 3개를 기록하고 있는 선수가 3선수가 됩니다. 파울을 17개나 기록을 했어요. 네. 지금 이제 4쿼터, 마지막 4쿼터를 남겨두고 있는데 점수 차이는 2점. 어떤 팀이 이길지는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지만 현재까지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광주대학교가 조금은 우위에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뚜껑을 열었는데 아직은 안개 속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안개가 가득한 뚜껑이지만 뚜껑을 열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림성심대학교 선수들은 이제 출전한 선수가 6선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체력적인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체력과 파울을 모두 지금 관리를 해야 되는 한림성심대입니다. 그렇습니다. 4쿼터 한림성심대학교의 공격으로 시작됐습니다. 자, 손혜림이 권민아에게 패스를 줬지만 조금 손발이 맞지 않은 장면이었습니다. 지금 나이스 선수가 나가면서 지금 상대를 맞춰보려고 했는데 네.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센스를 발휘해보려고 했던 나예슬이었는데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윤영주, 용지수가 김민정에게 김민정 직접 던져봅니다. 파울이 선언이 네. 됐다. 던지는 과정에서 뒤에서 파울을 당했던 김민정 선수였습니다. 좀 바람이 있다면 전원 네. 파울을 선언을 할 때 좀 코를 좀 빨리를 해줘야 선수들도 네. 오해가 없거든요. 조금 좀 늦음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습니다. 항상 이게 파울 쪽에서는 어떤 경기를 하더라도 조금의 오해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오해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좀 파울 코를 좀 빨리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심판분들도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운 직업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직업 아니겠습니까? 아무 얘기가 안 나와야 잘하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김민정이 잘 뒤로는 놓쳤지만 리바운드를 잡아서 득점을 시켰습니다. 네. 이현정. 미스매치예요. 아, 다시 축구를 돌렸죠? 나예슬이 직접 돌파, 스핀 무브 이후에 슛까지 성공시켰습니다. 나예슬 선수가 저런 돌파, 그 스핀 무브 이런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역전하는 광주대학교, 남은 시간 9분. 한림성심대학교의 공격, 김민정. 안쪽으로 권민아 돌아서면서 원핸드 슈팅 들어가지 않는군요. 약간 좀 무리한 슛이었습니다. 경기를 지금 침착하게 이끌어 나야겠죠. 양팀 모두 그렇죠. 지금 뭐 3점 차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강유림이 홍치린에게 다시 뒤로 빼줍니다. 나예슬의 돌파. 샤클라 5초 던져봅니다. 아,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센스가 좋죠. 김민정 선수. 네. 김민 선수 혼자서 안 보고 득점을 성공시키네요. 지금 양쪽에서 뛰어주는 선수들이 아예 지금 코너 쪽으로 벌렸고 네. 그 공간을 넓힌 상태에서 김민정 선수가 혼자 해결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 슈팅은 뭐 노룩 슈팅이라고 해야 되나요? 웃도 않고 슈팅 성공했는데 들어갔습니다. 네. 노룩 슈팅을 하자 이제 광주대학교에서도 정말 운이 따라서 림을 5번 맞추고 득점을 성공시키는 모습입니다. 양팀 경기 좀 재밌게 하네요. 그렇습니다. 엎치락 뒤치락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양팀. 네, 지금 파울이 선언됐죠. 지금 방금도 지금 전반에 잘 됐던 그런 플레이를 좀 시도를 했는데 네. 조금 페인트 존을 좀 광주대가 페인트 존을 좀 좁혀가면서 수비를 했습니다. 물론 파울을 지금
범하긴 했습니다만 좀 굉장히 좀 좋은 수비가 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양팀 감독님들은 단 한 시도 자리에 앉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스트레스 받죠. 김민정 돌파해봅니다. 김민정 스텝백 해주면서 뒤쪽으로 빼줍니다. 미드레인지 사이드에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뛰어야죠. 네 뛰어야죠. 상황 걸렸어요. 사이드로 빼줍니다. 석점 던져봅니다. 조금 길었고요. 리바운드 싸움 이겨냈습니다. 와, 홍철 선수 정말 힘이 세네요. 김보현 석점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는 이번에 한림성심대가 따냈습니다. 권민아 용지수 손예빈 김민정 아직은 김보현 선수의 파울이 네. 지금 시작이 됐죠. 공과는 조금 상관이 없는 곳에서 파울이 진행됐습니다. 좀 수비를 강하게 하다 보니까 파울이 나왔어요. 이런 공과 상관이 없는 파울은 좀 큰 의미가 없는 파울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뭐 수비를 뭐 적극적으로 한다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뭐 꼭 네. 뭐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죠. 김민정이 패스 내줬고 용지수가 올라갑니다. 점 성공. 광주대가 수비가 좀 전혀 안 됐어요. 네. 다시 한번 역전하는 한림성심대학교. 광주대학교는 팀 파울 3개. 한림성심대학교는 4쿼터에 파울이 없습니다. 홍채린. 홍채린의 돌파. 혼자서 올라가 봅니다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돌파를 하면 아무래도 상대 수비는 몰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네. 좀 외곽으로 좀 연결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선수들이 외곽에서 좀 자리를 못 잡다 보니까 예. 홍철 선수가 어쩔 수 없이 계속 이제 트럭처럼 물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권민아 다시 한번 한림성심대학교 다시 봅니다. 포스트에서 권민아 블락샷이 나왔습니다. 자 강민 선수가 블락샷? 저런 센스가 굉장히 좋아요. 네. 빠르게 구하는 광주대학교 이현경, 이현경 두 점 들어가셨네요. 자, 득점 어렵네요. 그렇습니다. 이현경 선수 오늘 생일인데 생일인데 득점이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생일인데 정말 지독하게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광주대 자, 세팅해야죠. 강유림, 홍채림 석점 던져봅니다. 아, 짧았습니다. 유정수 선수가 앞에서 이제 박수를 쳤는데 그 부분에 좀 자기 타임을 못 맞췄습니다. 그렇습니다. 작전 타입을 요청하고 있는 한림성심대학교의 정은영 감독님. 저렇게 박수를 치면서 이제 슈팅을 방해를 하는 그런 동작들도 있어요. 네. 지금 4쿼터가 이제 4분여가 지금 채 지나지 않았는데 양 팀이 정말 어떤 팀이 유리하다고 말하기 틈이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점수차가 뒤집히고 있습니다. 아, 좀 재미있는 경기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민정 선수와 용지수 선수 그리고 광주대학교는 또 나예슬 선수가 지금 4쿼터에 좀 득점포를 계속해서 가동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광주대 같은 경우에는 인사이드로 몰아넣고 외곽 쪽을 좀 빼주는 그런 플레이가 좀 필요해 보이네요. 네. 그리고 또 광주대학교 선수들 같은 경우는 3쿼터부터 자신감을 어느 정도 찾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슈팅 찬스가 여의치 않다면 볼을 돌리면서 자신 있게 던져도 될 것 같은데 말이죠. 그렇죠. 지금 그 부분을 좀 조금 후반 들어오면서 네. 그 부분을 좀 강조를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김민정 선수가 20득점에 10리바운드 이상을 기록하고 있고요. 광주대학교 홍채린 선수도 18득점에 12리바운드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양팀 선수들 모두 더블더블이 지금 나왔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에이스들이기 때문에 네. 좀 공격과 수비, 뭐 리바운드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양팀의 선수들 정말 파이팅을 다시 한번 다지고 코트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광주대학교 선수들도 파이팅을 가졌습니다. 이 경기의 중요성을 선수들은 모두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네. 좀 더 좀 비장한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지면 2연패거든요. 그렇죠. 리그에서 첫 승리의 단추를 꿰지 못한다는 점은 모든 쪽에서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승리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WKBL 같은 경우에는 우리은행이 개막 2연패를 하고 나서 이제 정규리그 우승을 하긴 했었는데 네. 또 지금 그것과는 좀 다르죠. 또 어린 선수들이고 경기 수가 또 좀 적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좀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프로보다는 좀 떨어지죠. 그렇습니다. 자 안쪽으로 내줍니다. 강유림이 아, 네 바스켓 캐웠습니다. 자 지금 권민아 선수가 좀 억울하다라는 반응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되면서 광주대학교가 다시 스코어를 리드로 가져왔고 추가 자유투까지 얻어낸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범민아 선수도 지금 파울이 좀 세 개 정도가 좀 됐죠. 네. 강민우의 자유투 깔끔했습니다. 자, 광주대 지금 프레스예요. 김민정. 프레스의 목적은 이제 공을 뺏겠다는 것도 있고 상대의 어떤 공격을 1차적으로 저지하겠다는 것도 있거든요. 예. 광주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체력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4쿼터 지금 승부처에서 지금 프레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점입니다. 놓쳤습니다. 라인을 밟았어요. 라인을 밟아서 2점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스코어 다시 57-57 동점이고요. 거미라 선수가 저렇게 좀 나와서 슈팅을 던지는 게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강민우 쪽으로 빼줬고요. 강민우 사이드에서 들어가는 과정에서 베이스 라인을 밟았습니다. 그렇죠. 돌파를 하다 보면 또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많은 팬분들, 특히 많은 남성분들이 와주셨는데 외모로 뛰어나지 않습니까? 한림 선수들 선수들이. 네, 그렇죠. 네. 안으로 내줬고요. 끊어내는 네. 자, 네, 속공이에요. 속공 강민우 두 점, 쉬운 찬스. 자, 광주대의 장점이에요. 윤영주, 손혜림, 김민정 멀리서 던져봅니다. 네, 들어갔습니다. 백보드를 맞고 들어갔어요. 자, 김민정 선수가 어쨌든 외곽에서 좀 잘 풀어줍니다. 그렇습니다. 저 좀 방금 정말 놀랐습니다. 네. 강유림의 득점 성공. 아, 4쿼터는 강유림과 김민정의 싸움이네요. 하시다 보면 더 놀랄 일이 많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윤영주, 범이만, 김민정이 안쪽으로 내주는 과정에서 지금 공을 빼앗겼습니다. 김보현 선수가 수비가 좀 좋았죠. 네. 이현경, 홍채린, 이현경 돌파에 들어갑니다. 이현경, 범민아에게 홍채린 내줬습니다. 석점입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빠른 패스 김민정. 수비수 두 명 있습니다. 들어가지 않더라도 슛을 시도를 해야 돼요. 범민아. 지금도 김민정 선수가 도루 패스를 또 시도했거든요. 페이크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저런 모습들이 굉장히 좀 좋아요. 손혜림. 네, 지금은 용지수와 김민정이 사인이 맞지 않았습니다. 지금 김민정 선수는 안쪽으로 좀 움직이는 그런 것을 보였고 예. 용지 선수는 바깥쪽에서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던졌는데 예. 지금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아쉬운 표정을 지으면서 지금 작전 타임을 하러 다시 밖으로 나가는 선수들 모습이었고요. 성심대 입장에서는 좀 아쉽죠. 왜냐하면 지금 속공도 맞았고 지금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한 점 차고 네. 굉장히 좀 중요한 찬스에서 좀 어쨌든 좀 어떻게 보면 어이없는 턴오버가 나왔기 때문에 네. 조금 안 좋은 그런 턴오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4쿼터 남은 시간은 3분 43초고요. 광주대학교가 한림성심대학교에게 61-60 한 점차 리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림성심대가 지금 4쿼터 들어서 파울 관리는 좀 잘 되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그 점을 선수들이 머릿속으로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또 어려운 상황에 빠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지죠. 그렇죠. 연장전으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유리한 쪽은 광주대학교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작전 타임을 마치고 광주대학교 선수들은 코트 안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한림성심대학교 선수들 마지막 파이팅을 다지고 큰 목소리로 파이팅을 다지고 코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성심대는 이미 작전 타임을 모두 다 소진을 했고 네. 광주대는 지금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변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4쿼터 들어서 김민정과 강유림의 에이스전. 또 오늘 4쿼터 주목해야 할 키플레이 중에 하나고요. 강유림, 홍채림, 홍채림 들어갑니다. 나예슬에게. 나예슬 중점 레이업. 스텝 좋았어요. 네, 들어가는군요. 나예 선수가 정말 센스가 좋아요. 그렇습니다. 한림 선수의 속공입니다. 네, 지금 한림 선수들도 용지 선수가 맞불을 놨습니다. 좀 그런 좀 좋은 플레이들이 나와서 실점을 하게 되면 굉장히 네. 좀 분위기가 처질 수 있는데 곧바로 맞불을 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현경이 나예슬 다시 한번 이현경 빠르게 돌파합니다. 바깥쪽으로 홍채림, 강유림,
직접 드라이브인 이후에 두 점. 그리고 네, 리바운드는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지금 뛰어들어오는 그 리바운드 선수를 막 체크를 좀 못했어요. 형신대가 조금 형신대 선수들이 그 부분을 좀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프레싱 압박을 정말 굉장히 시도하고 있는 광주대학교고요. 중요한 순간마다 뭐 리바운드 하나가 승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을 돌리고 있습니다. 권민아 안쪽으로 손예림 김민정 받습니다. 열렸어요. 오픈 찬스 석점과 최입니다. 에이스답게 좀 어려운 순간에 좀 해결을 좀 해줬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김민정 선수가 30득점 다시 앞서는 한림성신대학교. 분위기가 정말 싸한 분위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렇죠. 맨 뒤후에 강유림 돌아서면서 리바운드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강유 선수가 아무래도 지난 시즌보다는 좀 몸 상태가 좋지 않다 보니까 네. 저런 플레이들을 통해서 지금 득점을 올리는 빈도수가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민정, 권민아에게 다시 한번 김민정 바깥으로 빼줍니다. 용지수, 권민아가 두 점 올려봅니다. 성공했습니다. 아, 지금 굉장히 중요한 득점을 좀 권민아 선수가 또 올려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3점 차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권민아 선수와 김민정 선수의 호흡이 굉장히 잘 맞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어디서 던져봅니다. 석점이 꽂히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좀 네. 뭐 김보현 선수라든지 이영경 선수 같은 경우는 작년에 베스트가 아니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올해 조금 뭐 식스맨인 베스트를 뛰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긴장감이 아직도 있죠. 그렇죠. 그 말씀 이제 또 경험적인 측면이 시간이 흐를수록 4쿼터 후반으로 접어들수록 더욱더 크게 보여진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좀 지금도 용지 선수가 미스매치를 이용, 지금 이현경 선수 키가 좀 작잖아요. 네. 미스매치를 이용해서 어쨌든 파워를 얻어내는 그런 모습이네요. 그렇습니다. 표정이 어두워지고 있는 국선경 감독님 모습을 보여줬고요. 한림성신대 용지 선수 자이트를 실패했습니다. 또 중요한 자이트가 들어가질 않네요. 그렇습니다. 농구에서 3점 차와 4점 차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죠. 두 번째 꺼져버렸습니다. 슈팅 하나와 두 개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3점 슛을 쏴서 동점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3점, 4점을 얻으려면 3점 슛을 쏘고 파울을 얻어내 자유투까지 얻어내야 되거든요. 쉽지 않은 플레이입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광주대학교의 이제 국성현 감독님이 이제 작전 타임을 요청을 했습니다. 굉장히 좀 생각이 복잡할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남은 시간이 1분 20초인데 점수차는 넉 점차. 어떤 말을 선수에게 해줘야 가장 효과가 있을까요? 뭐 상황마다 좀 다릅니다만 어쨌든 좀 공격 어쨌든 뭐 득점을 못하면 역전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공격 전술을 좀 정비하는 그런 모습들 좀 볼 수가 있겠고 지금 광주 같은 경우에는 네. 물론 조금 나아졌습니다만은 조금씩 약간 머뭇거리는 모습들도 좀 보이고 좀 뻑뻑한 모습이 좀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마 좀 지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면에 이제 한림성신대학교 같은 경우는 지켜야죠. 그렇죠. 파울도 지금 현재 4쿼터에 하나밖에 기록하고 있지 않고 광주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파울 한 개만 더 기록을 하면 이제 팀 파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이게 또 변수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끝으로 갈수록 파울에서 또 차이가 없는 팀이 굉장히 유리한 쪽으로 작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요한 정적이 흐르고 있는 이곳 한림성신대학교 체육관 남은 시간은 1분 20초고요. 10명의 선수들이 마지막 투지를 불사르러 코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광주 같은 경우에는 서진수 선수를 지금 계속 지금 기용을 하지 않고 있죠. 네. 아무래도 좀 스피드 트랜지션에 좀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으로 지금 연장 선수 계속 투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예슬 김민정 앞에 두고 나예슬 뒤쪽으로 빼줬습니다. 이현경 다시 나예슬 던져봅니다. 들어갑니다. 자 지금 저런 공격 패턴을 지금 아까는 좀 다르잖아요. 지금 좀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찬스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아 지금 이건 크죠. 자 지금 여기서 성공을 하면 동점 내지는 역전입니다. 네 돌파입니다. 레이업 두 점 올라갔습니다. 들어갔어요. 동점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67-60 동점입니다. 자 지금 참 재밌게 경기하네요. 또 걸렸어요. 아, 또 걸렸나요? 자 또 걸렸어요. 네. 아 첫번째 블락샷 경기 재밌게 하네요. 아 광주 두 팀 모두 아쉬운 플레이들이 지금 연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김보현 선수가 아 김보현 선수가 아니죠. 지금 이현경 선수가 네. 공격에서는 조금 공격력이 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만 수비를 좀 적극적으로 좀 해주면서 좀 팀에 지금 찬스를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44. 좀 2초 남았는데 67대 67이네요. 아 지금 두 팀의 감독들 정말 샤우팅 대결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석정 올라가 봅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공격 리바운드 또 뺏겼죠. 네. 나예슬 아 슈팅 올라가는 과정에서 자유투가 선언됐습니다. 아 지금 아 김민정 선수가 파울 트러블에 걸렸습니다. 자 만약에 이대로만 경기 끝난다 이제 끝난다고 한다 그러면 연장전에 가면 좀 또 딸린 선수들 또 불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김민정 선수가 또 파울 트러블에 걸렸고 손혜림 선수도 파울 트러블에 걸려 있거든요. 쉽지 않죠. 잘 뛰고 아 네 들어가지 않았네요. 네 경기 재밌네요. 그렇습니다. 67대 67 남은 시간은 38.3초 자 나이스를 저희 또 2구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1구가 들어가지 않고 2구가 2구를 던져야 될 때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자 이제 두 번째 들어갔습니다. 아, 부담스러운 상황인데도 2구를 성공을 시켰습니다. 한 점 앞서가는 광주대학교 한림성진대학교입니다. 손혜림 손혜림의 돌파 빠르게 들어갑니다. 반칙을 빼줬고 권민아가 던져봅니다. 꽂혔습니다. 아 베이스라인 들어왔어요. 아시 앞서가는 한림성진대학교. 자 네 자 광주대학교 지금 정확한 공격을 해야 됩니다. 강유림 강유림입니다. 포스트 플레이 공이 올라갑니다. 홈체리의 득점 실패. 강유림이 잡아냈고요. 다시 한번 나이스. 다시 파울이죠. 네. 지금은 윤영주 선수의 파울입니다. 이렇게 되면 윤영주 선수도 파울 트래블에 걸립니다. 세 선수가 파울 트래블에 걸리고 있는 한림통신대입니다. 지금 강수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점 차기 때문에 네. 남은 시간은 13초. 그러면 마지막 득점을 노리고 경기를 끝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또 파울이에요. 아 이렇게 되면 윤영주 선수가 우반칙이죠. 네, 우반칙으로 퇴장을 당하게 되는 상황인데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파울이라고 하는 게 네. 자기가 일부러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아닌 경우도 좀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파울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예. 또 이제 어떤 변수들이 좀 있기 때문에 파울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좀 13.3초 좀 중요한 순간에 좀 우반칙을 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주대는 또 지금 자체타임이 하나 남아있기 때문에 네. 자 강유림 득점 성공! 역전이에요. 역전하는 광주대학교 다시 자 체크했습니다. 홍철인 이번에 무리외 바깥으로 자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강유림이 잡아냈습니다. 아 네 1.8초를 남겨놓고 지금은 사실 광주대가 네. 무리하게 공격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아 지금 또 파울이 좀 또 퇴장이에요. 네, 이렇게 되면 손예림 선수까지 오반칙 퇴장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4명의 선수만이 경기를 좀 뛰게 됐습니다. 네. 지금 코트에 4명 남았죠? 그렇습니다. 남은 시간은 1.8초 광주대학교가 앞서고 있는 상황. 네. 잘 들고 들어갔고요. 지금 굉장히 좀 결국에는 파울이 또 발목을 잡았네요. 네. 네, 2구째도 들어가면서 이제 이렇게 되면 승부는 네, 이렇게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광주대학교와 한림성심대학교의 경기 광주대학교가 접전 끝에 역전의 재역전 승리를 거뒀습니다. 결국엔 4쿼터 마지막에 어떤 수비들 그리고 그런 적극적인 수비들이 좀 광주대의 승리로 이끌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어쨌든 광주대 입장에서는 지금 1패 뒤에 1승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뭐 생각을 한다면 광주대는 조금 분위기를 반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됐고 지금 성심대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적극적으로 좀 싸워줬습니다만 좀 아쉽게 파울 관리가 좀 되지 않으면서 막판에 좀 어려운 경기를 펼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수비, 상대 수비, 적극적인 수비에 조금 어려움을 겪으면서 조금은 좀 쉽지 않은 그런 경기들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어쨌든 좀 두 팀 모두 조금 아쉬운 경기이기 때문에
조금 두 팀 모두 좀 오늘 비디오를 좀 분석을 하면서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경기가 좀 돼야 될 것 같고, 특히 지금 4쿼터에 지금 성심대 같은 경우에는 상대 그 수비에 조금 계속 턴오버를 범하면서 좀 어려운 경기를 좀 펼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광주대학교와 한림성심대학교의 경기, 광주대학교가 석점차로 앞선 채로 경기가 끝났는데요. 역전의 재역전을 계속해서 거두면서 광주대학교 결국은 그래도 힘겹게 개막전은 패배했지만 두 번째 라운드에서는 경기를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광주대도 승리는 했습니다만 사실 만족할 만한 그런 경기는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아까 슛을 좀 머뭇거린다든지 네.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광주대 입장에서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한림성신대학교 홈에서 광주대학교가 72대 69 석점차 승리를 기록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오늘 중계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최기창 기자님, 저는 중계를 맡은 송경덕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